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서희 작가님의 날마다 남한살이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은 채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종찬 기획총괄처장님의 국민교육헌장 낭독 순서가 있겠습니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당시의 이상적인 국민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교육지표이기도 하죠. 이종찬 기획총괄처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이종찬 기획총괄처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그야말로 천우신조라고 할 만큼 비도 오지 아니하고 해도 뜨지 아니하고 가을날 그야말로 책 읽기에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게 수석부의장님 오시기를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님께서 국민교육헌장을 또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희 광팬이신데요. 저는 이 국민교육헌장의 뭐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오늘 그야말로 많은 북향민들, 우리 아까 학수로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북향민들과 함께하는 이 행사 자리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입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무대는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도 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활용을 잘 못하는데
오늘 오신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또 우리 기념관은 그야말로 자유와 번영이 강물처럼 넘치는 또 내일로 미래로 가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우리 북향민 여러분들과 우리는 항상 함께 갈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념관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국민교육헌장은 사실 과거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례에 그냥 당연히 포함되어 있던 순서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사라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정신을 온전히 담고 있고 한강의 기적정신의 정신적인 원동력이었던 이 정신을 잃으면 대한민국은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제가 낭독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사 내용을 저 국민교육헌장 내용을 잘 음미해 보시고 그야말로 이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낭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룡에 이바지할 때다. 예,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자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고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며 경혜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도천한 애국의 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감사합니다. 국민교육 정신과 함께 우리가 자유통일의 그날까지 뜻모아 힘모아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찬 차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만살이 책을 이미 읽고 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또 가을은 책 읽기가 정말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도 책을 구매하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시는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김관용 수석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아시아투데이 선상신 부회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여현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권민준 중앙위원회 사회복지분과 수석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북오도청 함경북도 도지사 지성호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연구센터 소장님이시기도 하죠. 이번 행사에 큰 도움을 주신 안창일 탈북 1호 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이용정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단법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인택 상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센터 대표 강철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동수 자문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계공포지도자협회 김명찬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허광일 상임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단법인 Freedom Speakers International 이은구 KC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건설 김진호 전 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호케미칼 허세익 대표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숭실대학교 백미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성국 교수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이승희 교수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명일 박사님께서도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제인권상 수상자이신 마영애 박사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분 포로 가족협회 손명화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김관용 수석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자,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부회장님 수를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등산을 갔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래. 이제 아직 몇 달 있으면 다 낫는데 빨리 낫도록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이 장소가 참 좋고 뭐 햇빛도 없고 또 비도 안 오고 바람은 불고 오늘 가을 초에 이렇게 많은 분들 자리를 해주시고 아까 이종찬 그 본부장님 말씀이 아주 대단하네. 저분이 국민교육 현장을 전부 암기를 하신다. 그 정신이 녹아나 있고 확실합니다. 확실해. 네, 국가사랑이 확실하고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후배로 항상 가까이 있는데 오늘 자리를 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귀빈들 아직 많이 오셨냐 아는 분들 대부분 아는 분이시고 또 평통과 민주평통과 연결이 된 분은 또 미국에서 마영애 회장인 마회장인 전설인데 아주 이런 마스터 일부러 또 이래 오시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한서희 이제 작가가 참 대단하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책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오신 먼저 온 통일력분 한서희 이제 작가라고 이름이죠. 작가이기도 하고 또 성악가이기도 하고 아주 다재다능하는 분인데 그래도 책 내용에 보니까 그 굉장히 밝게 썼어요. 밝게.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봤어요. 보니까 아주 내용이 밝아. 그때 케이스별로 사건별로 정리를 했는데 그런 어떤 고난의 역경을 견뎌내고 이렇게 마음이 넉넉할 수가 있겠는가 우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 한서희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통 또 하늘의 시련을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진된 이렇게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특히 박정희 대통령 요 기념관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고향이 이제 대통령 계시던 구미 그 구미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제가 사범학교를 나와가지고 19살에 구미 초등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을 어떤 분인지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 캐비넷 성적표도 보고 또 그분이 살았던 행적도 만나게 되고 대통령하고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고 뭔 말인지 그걸 바라봤지만 그런 어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벌써 세월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지금 황혼을 바라보는 나이니까 그렇게 볼 진전 그런 어떤
역사와 또 개인적인 그런 또 히스토리도 있고 합니다만 생략을 하고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이 나라 조국 건대에 바쳤던 그런 헌신과 결단, 좀 해방과 분단, 또 전쟁과 표, 지독한 가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새마을과 조국 건대를 거쳤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분들의 생애를 현장에서 목격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세월이 가면서 다시 또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한서희 작가를 이렇게 모시고 뜨거운 그런 선날을 뒤로하고 밝은 마음으로 우리 자유대한민국 오신 걸 열렬히 환영합니다. 근래엔 특별히 병통수석 부의장으로 있습니다만 의장이 이제 대통령입니다. 제가 수석 부의장 총괄 위임을 맡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근래 8.15 선언이 이제 독도린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 비전과 전략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발표되고 또 북한이 너무나 닫아놓으니까 이제는 완전히 폐쇄를 했어요. 북의 국가론이라든지 통일 부정론 또 우리를 주족으로 대한민국 주족으로 보는 그런 생각들이 빗장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유에 지금 접근이 안 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오늘 한서희 작가가 이런 출판회를 과감하게 하고 또 노래도 잘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클래식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잘 불러 잘 놀랐어 하여튼 기분이 좋았고 해서 오늘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굉장히 바쁘거든 지금요. 우리 9월 10일 날 미주 지역 전체 이제 그 자문위원들이 와서 워크에서 3일은 행사를 합니다. 그 준비 때문에 또 가야 되어 하는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결단과 용기와 그런 주장을 갖고 살아가는 분에 대한 그런 젊은 날에 이런 출판 기념회를 꼭 봐야 되겠다. 보고 또 조금이라도 어려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아시면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회 되면 한번 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모두에게 전파가 돼요. 분단 80년, 79년 모든 문화도 동결이든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런 와중에 그것을 그 80년의 세월을 같이 압축을 해가지고 극복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는 용기도 대단하지만은 여기서 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과 결심들이 어지간한 사람들로는 이것이 극복하기 힘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뭐 언어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또 IT 시대에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 그 속도를 같이 또 따라가야 되는데 때로는 속도의 충돌도 생기고 문화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극복되면서 저렇게 환한 모습으로 밝은 글을 쓰고 노래도 부르고 한다는 것은 대단한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왕 나온 김에 이제 그 대통령의 그께서 말씀하신 8.15 선언 그건 이제 전략하고 그런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 337 세계 옛날 일을 발표할 때는 30년 전의 일인데 그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협력으로 했는데 그 당시는 1994년이었습니다. 4년 발표를 했는데 그 앞에 1993년에 북한이 NPT를 달성했었어요. 핵 확산 금지 조약 그걸 탈퇴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무기를 만들기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의 1년간 계획으로는 분별이 안 됐고 지금 한 세대가 흘러간 지금 이제 통일의 방향이 그렇게 자유의 깃발을 들고 세계 인류 보편적인 가치 그런 것들을 전쟁에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7 전략으로 지금 가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337로 하면 하나 둘 셋 짝짝짝 시작.
파리로서는 완전히 침투 다 됐습니다. 세포 조직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결단들이 이제 되면서 국민들이 어렵기도 하지만 이천이 모여서 하고 그 먼저 온 통일 역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오는 그런 북한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존경을 하고 앞으로는 지성호 의원님과 계십니다만 이제 도지사 이북 모두 지사인데 차관급으로 태용호도 씨도 또 국회의원하다 차관급으로 오고 이제 북한에서 열심히 와서 물론 열심히 한 분들은 또 관료로도 등장이 되고 또 사업도 되고 모든 것이 좀 잘 왔다 어떻게 어느 시기에 남한을 찾아왔느냐 잘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우리 모두가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서독이 기본법에서 동독이 그렇게 어렵고 뭐 저항하라고 해도 하루도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갖다 구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아 자유가 있다 자유. 자유를 찾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헌법 기본 정신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확실히 주장하고 확실히 실천할 것입니다. 구체화 시키고 그렇게 볼 때 오늘 단순한 또 한서의 북 콘서트이기도 하지만 뭐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선 주인공이 우리 탈북을 했던 분이니까 말이 탈북할 좀 이상한데 하여튼 그건 용어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모인 분들이 전부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관심이 있고 또 그런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안 오시거든요. 그렇게 볼 텐데 여러분을 통해서 자유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출발이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배팅을 했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김관용 수석 부의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축사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시간 관계상 2, 3분 내외로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선상신 부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투데이 부회장 선상신입니다. 제가 왜 여기 오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한서희 작가와 식사를 하면서 이런 북콘서트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축사 부탁을 받았고 제가 기꺼이 오늘 오게 됐습니다. 저도 북한하고는 뭐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북한을 여러 차례 취재를 갔었고 또 북한학 박사를 제가 동국대에서 받아서 교수 생활도 좀 했었는데 안양대에서 북한학 박사 학위를 받고 안양대에서 교수 생활할 때 우리 그 문성묵 교수님 제가 모시고 특강을 함 요청한 적도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북한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 북향민이라고 그 탈북민이라고 부르는 것을 좀 사양하고 북향민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우리 한서희 작가님의 날마다 남한살이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그 책 표지가 아주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저도 이거 책 받자마자 한다름에 한 시간 만에 다 읽었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읽었습니다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점들이 우리 한서희 작가가 방문했던 그 지역을 다 표시한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전국을 아마 뭐 수백 군데를 아마 다녔던 것 같은데 여기 그 한서희라고 하는 이름 위에 파란 점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울릉도하고 독도를 나타내는 것 같은데 아마 울릉도도 아마 다녀오실 정도로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양한 지역에 가서 안보 강연도 하고 아마 우리보다도 더 많은 남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헬조선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을 떠나야겠다고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특히 40, 50대 중장년층들이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국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은 시점에서 우리 한사희 작가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 왜 소중한 것인가? 왜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을 선택한, 북쪽에서 태어난 사람과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북한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아마 가장 뼈저리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많이 보급이 되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대한민국은 아니지만은 happen to be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인데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정말 미래의 가치가 있는 살아갈 가치가 있는 영광의 대한민국이냐 하는 것들을 정말 느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제가 강력히 이 권고를 하고 싶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제가 북한을 그 2002년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취재기사로서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994년도 7월 23일부터 남북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수석 간의 남북 간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이 94년 7월 8일 날 심장마비로 서거하면서 그 회담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수십 년이 흘러서 아직 남북한 관계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만약에 남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더라면 남북한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관계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전에 우리 평통 수석부회장이신 김관용 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북한이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이 시점에 이번에 8.15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통일덕트니를 발표하셨다는 데 대해서 아주 저는 뜻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의 비용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일의 기회, 통일의 편익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쉬운 언어로 좀 더 생활의 언어로서 많은 국민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북향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이 또 남북한이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평화통일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북향민 한서희 작가님의 날마다 남한 살이 책 북 콘서트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아시아투데이 선상신 부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책을 읽으면서 북향민이라는 단어가 참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우리 안찬일 박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안찬일입니다. 이 멀리 오늘 훌륭한 날에 멀리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저 멀리 안양에서 벤디항 여사님 오셨나요? 예. 또 우리 한현영 대표님 수원에서 어디 가셨어? 저기 계시나 경기도 일원에서까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뭐 여기 지금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이 행사에 이제 주차관리 담당으로 뽑혔었는데 탈북민으로서 한마디 하라 그래서 이제 억지로 불려 나와서 한 1~2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서희 씨는 여기 이제 S플렉스인가요? 여기가 TV조선의 모란봉 클럽을 놓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때 이제 거의 뭐 한 달에 두세 번씩 만났고 내가 좀 커피도 좀 사준 적이 있으니까 아마 저에게 이게 축사 기회를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책은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서희 씨가 이 책을 쓰기 전에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조금 스타 의식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데는 잘 나오질 않았습니다. 근데 딱 책을 쓰고 나니까 탈북민들이 모이는데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역시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걸 내가 이제
느꼈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뭐 행사하실 때 한소희 씨 찾으십시오. 그는 다 옵니다. 어디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오고 지지난 주에는 국회에서 또 큰 우리 저 오수인태 의장님이 하시는 통일 천사의 천만 대행진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그리운 금강산도 부르고 스피치도 해서 열광적인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임진각에서 9월 28일 날 역시 우리 서인태 의장님 하시는 저 뭐야 통일 천만 대행진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리 김관영 수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탈북자의 날을 만들어 주시고 7월 14일 또 우리 탈북민을 닥트린에서 세 번째로 통일에 앞장서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3만 4천 탈북민들입니다. 이 3만 4천 명은 강원도 인제군 인구보다 2천 명이 많고 경상북도 봉화군 인구보다 4천 명이 많습니다. 이게 적은 인구입니까? 한 개 행정구역이 통째로 대한민국에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통일 닥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닥트린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선봉대가 되겠다. 그리고 한서희 씨는 이 오늘 이 훌륭한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더 통일 역군으로서 탈북민들 통일 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희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북 오도청 함경북도 도지사이시자 지성호 전 의원님께서 또 축사가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2개월 전까지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초대 의장으로 계셨던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으로 일했고 올해 8월 6일 윤석열 대통령님의 부름을 받고 이북오도청 함경북도 도지사로서의 임무를 막 이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은 사명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모두가 이제 원하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 통일이 성큼 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북한 이탈주민의 날이 만들어졌고 또한 대통령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김관영 수석부의장님 계십니다. 민주평통과 이북오도청이 탈북민들을 품어서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넘어서 통일 이후의 일꾼으로 만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예산안을 막 짜다가 이제 왔습니다. 제가 바쁘지만 이렇게 달려온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노력들이 모여서 통일에 대한 의지도 또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권도 더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또한 그 중에서 한서희 작가님께서 하시는 공이 또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안보의 현장에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한 이제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에서 공연도 이제 많이 하셨고 여러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또 책을 이제 출간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에게 더 많이 읽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통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말 앞으로 나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달려왔습니다. 제가 뭐 살짝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한서희 작가님도 함경북도 이제 무산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경북도 지사로서 또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서희 작가님이 8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82년생 친구로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셔서 또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되셔서 통일 대한민국에 큰 쓰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북 오도청에서 함경북도 지사로서 또 오도 지사님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정말 준비하고
앞장서고 또 내년도 보시면 아 이게 확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만큼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2부 무동청 함경북도 도지사님 지성호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대학교 여현절 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 여현철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제가 이 자리 축사자로 이렇게 선택받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먼저 이 북 콘서트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국민대학교 글로벌 평화통일대학원 네,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제 사실상 제자가 되는데요. 오늘 제가 이 콘서트 탄생시키는데 기여를 한 몇 가지 한 것 같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앞에 기라성 같은 스님들 같은 공통적인 얘기 안 하고요. 아, 저는 덕담과 선물 몇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이게 날마다 나만 살이 제목 만드는데 제가 조금은 기여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다른 이름을 가져왔는데 너무 강하다. 그래서 우리 탈북 학생들 아니 또 남한 학생들 함께 즐길 수 있는 볼 수 있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대한민국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무관심 부정적인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요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탈북민을 만난 친구들은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요. 반대로 얘기하면 통일 교육에 이 탈북민들 먼저 온 통일 선생님들이 함께 나가주셔서 교육을 시키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오늘 일부 보셨잖아요. 통일을 염원하는 몸짓으로 제가 이름을 붙여본다면 아마 2부 이 책 안에서는 통합을 향한 우리 이야기들 그리고 성공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패했던 그 사례들도 다양하게 공유하는 그런 자리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선물은 저 북 콘서트 하러 왔다가 애국가 부르고 국기에 대한 맹세할 줄 진짜 몰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야 이쯤 되면 뭐 하나 선물 하나 줘야 되겠는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업에 결석을 많이 하더라도 제가 다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나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선물을 한 두 가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국민대학교에서 제가 인기 강사예요. 학생들 여러 가지 수업을 하는데 300명 정도가 수업을 듣거든요. 제가 이 책을 한 300권을 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읽어보고 통일의 의식도 자연스럽게 높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박수 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지막 선물하기 전에 하나 얘기하고 제가 민주평통 바지를 차고 왔습니다. 네, 평상시에도 차고 있다는 점 김관영 수석부의장님께 보고 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이 책 출판되기까지 힘써주신 가족분들 또 동료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힘있게 또 우리 남한 생활 정착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큰 선물을 주신 우리 이현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현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모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1부 마지막 순서로 자리해주신 내빈분들과 한서희 작가님의 이제 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빈분들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단상 중앙에 이제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디님들께서는 네, 카메라 준비를 좀 도와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한서희 작가님께 꽃다발을 증정해 주실 분들께서는 지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꽃다발 증정을 지금 해주시면 사진 촬영에 또 예쁘게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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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마다 남한살이 우리 북콘서트 진행되고 있는데요. 뒤편에서 직접 책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현철 교수님께서도 큰 선물을 주셨는데요. 오늘 주식회사 창 대표 이사님이신 김태경 이사님께서 200권을 기부로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부된 200권의 책은 이제 한서희 작가님께서 필요한 곳에 이제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